우리 지역의 알 것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3월 첫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월곡 청소년센터가 서울 오케스트라와 함께 2023 더 뮤즈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제주 토스카나 호텔과 한국청소년재단이 미래로 이어지는 펀드 기금으로 청소년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문화예술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2 청소년이며 현악기 및 관악기 연주 단원을 40명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3월 8일까지이며 정기 연습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3시간 진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월곡 청소년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악기가 처음이어도 지원이 가능하며 악기를 무상으로 대여해 준다고 하니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구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자치회 계획 수립을 위한 우리 동네의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 지역문제 해결방안, 지역 자원을 공유하고 널리 확산시킬 아이디어 등의 주민의제 제안을 받습니다. 또한 올해 성북형 주민자치회 공동의제는 환경 관련 주제로 아나바다, 재활용, 친환경, 공유주차 등에 관한 공동의제 제안도 받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동 주민자치회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민의제 제안에 성북구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방방곡곡 마을공동체 미디어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이번 사업은 마을공동체 맞춤형 미디어 교육 지원과 주민의 마을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주민 소통 확대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주민 모임, 지역 마을 공동체 등의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이며 신청 기간은 3월 20일까지입니다. 지원 분야는 미디어 교육 6개와 콘텐츠 제작 10건으로 2개 사업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콘텐츠 제작은 한 단체당 콘텐츠 최대 3편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관심 있는 주민 모임이나 비영리 단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에서 2023 마을 공동체 미디어 대회를 3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6시까지 청년문화공간 제2유 동교동 5층 니콜라 5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전국의 마을 공동체 미디어 현황과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경험 및 지향을 나누는 자리로 신청은 3월 14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에 참여 중이거나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3월 첫째 주 우리 마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